여기가 이제 A코스하고 C코스가 중복되는 그 길이에요. 탐방로입니다. 이제 C코스 입구로 해가지고 황후취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특이한 지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지형이 있냐면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만들어진 곳 하게 되면 용암 대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문 주상절리라든지 뭐 제주에 가면 용두암 이런 식으로 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해안가의 기정이라든지 용암 대지도 이렇게 만들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송악산이라든지 용머리 수월봉 성산 일출봉은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 물을 만났다는 겁니다. 그를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용암 자체, 액체인 용암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온도차, 그 반응의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액체가 고체화 되면서 급냉이 되는 과정에 깨집니다. 깨진 것들이 차곡차곡 시루떡같이 차곡차곡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돌산 같은 모양이네요. 그렇죠. 이것은 암석 이름은 응회암입니다. 그냥 회, 가루회. 가루가 쌓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단단한 돌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